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. 베토벤 소나타 7번을 좀 올려달라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잠깐 조금 짧게 올릴게요. 자, 이 소나타는 그 스타카토를 너무 얕게 치면 날라가요. 그래서 저기 스타카토 칠때 끝까지 바닥을 누르고 소리가 들려요. 이거 하고 치는 거하고 이거 하고요. 그 스타카토가 나오는 그 이게 너무 빨라서요. 이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걸 언제나 유념하세요. 자, 앞에 논 크레션도 뒤에 크레션도가 나와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피아노로 처음에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수비토예요. 그러니까 수비토 스프로잔도. 여기를 크레션도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가 지금 왼손 연습할게요. 이거를 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. 자 여기를 이게 지금 그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거의 네 마디하고 조금 더 나오거든요. 이거를 다 연결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프레이즈를 나눌게요. 여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또 이렇게 중간에 이 옥타브가 들어가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눠 볼게요. 이거를 잘 나누면 레가토를 조금 쉽게 할수 있어요. 여기까지 나누고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. 또 여기도 자, 그다음에 여기는요. 다 치긴 쳐야 되는데 자, 처음에는 엄지 쪽, 그쪽에다 좀 중심을 두어서 지금 조금 쉬워요. 그렇게 되면 이게 굳지 않아요. 이거를 다 치려고 하지 말고 자, 그 연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요, 밖에 소리 자, 이거를 적절하게 섞는 거예요. 어떨 때는 자, 소리로 보면 이쪽 엄지 쪽을 조금 치는 게좀 좋고, 음악을 보면 밖에 소리를 치는 게 좋아요. 멜로디가 밖에 있거든요. 근데 얘를 너무 크게 치고 얘를 소리를 안 내면 일단은 균형이 안 맞아서 절뚝거리고,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점처럼 들려요. 이렇게 들릴 수 있어. 그리고 또 하나는, 소리가 되게 떽떽거려요. 그러니까 얘도 같이 쳐주면서, 그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가 설명하기 힘든데 일단 그래요. 그리고 여기는 꼭 여기 시솔 파라 솔미 도 이렇게 얘가 나와야 돼요. 자, 시솔 파라 솔시 도는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요. 코드를 쳐줘야 돼요. 왼손 곡은 너무 빨라서 스타카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자기 시간 안에 이거를 깊이 누르면서 그거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. 자, 그다음에 또 스타카토예요. 바닥을 친다는 거죠. 위를 치지 말고. 여기는 스타카토. 자, 여기는 크레션도 있어요. 그래서 꼭 해줘야. 신경 쓰지 말고요. 울려야 돼요. 충분히 한 다음에 자, 이제부터는 이주제가 나오는데 얘는 시. 이 베이스에 멜로디가 있어요. 프레이즈 끝나고 또 프레이즈 끝나고
끝나고. 자, 얘를 잘해주고, 오른손 멜로디는 당연하게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음표, 2분음표 한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8분음표를 액센트 절대로 주면 안 돼. 살짝 작게 들어가야 되는데,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연결도 잘 되고 부드러워요. 이렇게 안 되게. 자, 이제 칠게요. 반드시 디미노 연결을 해준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들리면 제일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얘는 이런 휘거가 나오면요, 솔라시도 솔라시도 이렇게 나오는 거, 즉 도미솔 도파라 도미솔, 이거를 가능하면 부드럽고 작게 쳐줘야 돼. 여기도 이것도 반복되는 휘거를 너무 크게 쳐주면 시끄러워. 왼손 디미노도 또 같이 다음에 나오는 여기는 또 작게 쳐줘요. 그래서 그게 왼손하고 얘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. 자, 얘는 코드는 따로따로 쳐줘야 돼요. 너무 급하면 코드가 딱딱해. 이런 것들을 잘 음악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. 나는 약간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. 이게 나오고 여기 좀 쳐주고 약간 여기는 굉장히 작게 쳐줘. 얘가 저음이라서 그 오른손 멜로디가 작고 왼손 이 오른손 멜로디를 먹어. 그래서 그러면서 미미미 작게 해줬다가 그 다음에 레도 조금 들리게. 크레셴도 하면서 같이 굵게 쳐줘야 돼요. 이거 할 때 내가 제일 그거 하는 건 얘가 되게 딱딱하다는 거야. 그러니까 띠라라랑 잘 노래. 이걸